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관리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 거예요. 모든 장애와 거기에 어긋나는 조건들에 맞서 가도록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셨느냐?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죠? 도망만 댕기는데 어떻게 이겨? 광야에서 이 광야 어떻게 눈 자고 눈 뜨고 나면 약속의 땅에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오늘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다음 물 주실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형편없이 하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강인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용사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밟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원수의 능력이 뭔데요? 도피하게 하는 거죠. 은퇴하는 거죠. 우회로의 달인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바로 보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된다고. 뭐가 해결돼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던 귀신이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병이 걸리냐고요? 병과 싸워 이길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을 밟아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책임이 많이 주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끝까지 다 해낼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체력과 책임감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잔을 놓고 기도하고 피땀 흘리게 씨름하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의 형틀. 주님, 제가 이거 다 지고 갈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걸 다 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이 광야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싸워서 주님 앞에 승리자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과제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승리. 과제를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은 패배. 나에게 힘든 사람을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패배. 그러나 나를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도 오픈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편견 없이 똑바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는 것은 승리.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도피가 아니라 선한 맞대결, 종교적 골방의 환상이 아니라 대낮 같은 현실, 박물관의 추상작품들이 아니라 주방과 업무용 컴퓨터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메일과 사실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고 새롭게 하고 살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